제도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식료찬요 전순이 1460년경 60년 대도주 대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원문입니다. 네, 번역문이고요. 조리법입니다. 1. 콩 세대를 익을 때까지 볶는다. 2. 그릇에 익힌 콩을 넣고 술 다섯 대를 부어 두 대가 될 때까지 달인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네. 여기에 보면 번역문에는 각 증상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. 뭐 여기에는 산후의 중풍, 또 등이 뻣뻣, 뭐 가슴이 답답, 그 다음에 갈증, 몸이 가렵거나 속이 메스껍고 토하거나 초점이 없거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뭐 치료한다 해서 예전에는 1460년 경에는 이런 방식의 증상이 나타날 때 대두주를 통해서 대체 치료를 한 것 같습니다.